이제 스타트를 한 거야, 이제. 지금 여러분, 지금 뒤에 어마어마하신 분들이 아직도 지금 여기서 올라오지도 않고 계세요. 그래서 여러분, 오늘 쭉 함께 하는 거니까 편하게, 저 먹을 것도 좀 갖다 드시면서 좀 편하게, 음료수도 드시면서 편하게 계세요. 자, 이번 가수를 함께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. 이번에는, 아, 진짜 실력파 가수로 이 트롯 업계에서는 이미 인정받은 가수입니다. 오늘, 아, 이 형님이 여러분들께 우리 현숙 누나가 또 특급으로 추천해서 함께 오셨는데요. 최고의 가창력을 보여주실 겁니다, 우리. 가수 하진필 씨를 모십니다. 뜨거운 박수로 함께 해주십시오. 예! 소리 질러! 가수 하진필 인사드립니다. 그야말로 옛날 시카방에 앉아 도라지 위스키 한 잔에다 치트색 본소리를 들어보려 새빨간 립스틱에 나름대로 맛을 부린 마담에게 실없이 던지는 농담 사이로 슬픈 소리 들어보며 이제와 세상이 나이에 시련의 달콤함이 있겠냐마는 왠지 한 곳이 비어있는 내 가슴에 잃어버린 것에 대하여
그녀와 함께 있고 싶어요. 가슴이 벅차올라요. 눈물마저 피는 노래요.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나를 위해 무엇을 했나. 세월이 다가기 전에 내 모습 변하기 전에 사랑하는 그대와 둘이 지난 날을 잊고 싶어요. 지난 날을 잊고 싶어요. 감사합니다. 다 아시니까 노래 같이 하시죠. 낙엽이 우슬슬 떨어질 때 겨울에 기나긴 밤 어머님하고
지난주 박예리 부부입니다. 뜨거운 박수 남겨주세요. 예. Yeah. 회장님, 오늘 팀으로 축하드립니다. 어디까지? 어쩌다 마주친 그대 모습에 내 맘을 뺏겨버렸네. 어쩌다 마주친 그대 눈을 소리 한번 질러주세요. 버렸네. 그대에게 할 말이 있는데 왜 용기가 없을까? Come on, 와가리. 나를 알고 싶지만 자신이 없어 내 가슴만 정말로 눈물을 흔들까요? 정말로 나는 아직 살아있는 모르지만 너는 아니었다.
좋은 것이여. 그럼 다 같이 얼쑤하면 음악이 나옵니다. 우리 것이 좋은 것이여. 박수.